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폴로 뮤직이라는 레코드 상점을 찾고 있어요. 레코드점 같지를 않아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구가 공장지대의 사무실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레코드점으로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들어와 보니 규모가 아주 큽니다. 주인이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1990년대부터 이 샵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광역 밴쿠버에서 최고의 레코드 샵이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앨범 상태와 가격이 다른 곳보다 많이 좋다고 합니다. 손님용 차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도 몇 곳이 있습니다. 매장의 음악이 조용했어요. 저작권 관계로 무음으로 해놨습니다. 장르별로 찾기 좋게 진열이 아주 잘돼 있어요. 앨범이나 C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폴로 뮤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즈 코너는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배속으로 돌렸어요.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자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동네 4번가에도 굉장히 큰 레코드 상점이 있습니다. 1981년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시내라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혹시 옛날 LP나 CD에 관심 있는 분들 밴쿠버 오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2배속으로 돌렸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peak Now 이 앨범 49불 99전입니다. 한국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이거 고른 거야? 앤디 워홀 바나나 커버 앨범 38불 99전에 샀습니다. 언제 발매된 건지 아들에게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앨범 커버가 더 유명해서 앤디 워홀 바나나 앨범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자켓들도 예술품이에요. 블랙핑크 앨범이 있는 거는 영상 편집하면서 봤네요.
2층 매장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층계에 장식된 앨범 자켓의 액자가 좋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